안녕하세요, 서울이안입니다. 제가 향수를 좋아해서 여행 가면 꼭 하나씩 사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과하지 않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향수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발렌타인 데이가 또 코앞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또 주변에 처음으로 성인이 된 학생분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새 애정하는 향수 딱 3개만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명품 향수의 고전이죠. 크리드의 실버 마운틴 워터입니다. 프랑스 명품 향수 브랜드 중에서도 천연 재료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 무려 1760년부터 이어져온 향수 명가의 제품이에요. 제가 워낙 중성적인 느낌을 가진 향수를 좀 좋아해서 오늘 세 가지 다 그런 걸로 골라봤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더 남성적인 느낌이 드는 향입니다. 퍼퓸 피라미드를 보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느낌으로 첫 느낌은 좀 상큼한 시트러스 향을 중심으로 아주 잠깐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시작을 하는데 바로 뒤이어서 시원한 머스크 향과 나무 냄새가 과일 향이랑 좀 섞여서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중성적인 향을 만들어줍니다. 남성에게는 정말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 좀 가까이 있다 보면 천천히 느껴지는 상큼한 향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여성에게는 좀 의외의 느낌을 주면서 묘한 신비감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모레 퍼시픽에서 작년에 런칭한 완전 루키 프라도어의 더티 솔티 패션 넘버 원입니다. 재밌는 거 없나 종종 들어가보는 와디즈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기존의 채취를 좀 덮어버리는 개념의 향수가 아니라 좀 마치 페브리즈처럼 좀 악취 성분을 실제로 중화시켜서 없애주고 제품의 향만 남기는 좀 신기한 컨셉을 갖고 있었어요. 재밌게도 퍼퓸 피라미드가 라벨링이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만 봐도 좀 중성적인 느낌이 팍팍 나죠. 탑노트의 유칼립투스로 강력하게 시작을 하고 뒤이어서 아주 여성적인 꽃향이 달콤하게 나는데 의외로 강한 머스크와 나무향이 산뜻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처음엔 좀 신기해서 구입을 했는데 의외로 향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어울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했던 아주 남성적이고 또 아주 여성적인 원료들이 종종 사용할 때마다 아 이게 이렇게 좋았었나? 하는 생각을 계속 주더라고요. 악취를 제거해준다는 그 원리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새롭게 발견해서 아주 잘 쓰고 있는 향수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구입하고 이름이 프라도어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은 바이레도의 블랑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개의 향수를 순서대로 보면 가장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것부터 시작해서 블랑시가 가장 여성스러운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멋부리지 않은 심플한 패키지 디자인에 어울리게 향도 뭔가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이 강합니다. 퍼퓸 피라미드를 보면 눈에 띄는 게 탑과 하트노트에서 완전 꽃다발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시향해보지 않은 분들은 복잡한 달콤함을 가진 좀 피곤한 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느낌은 아주 달라요. 일단 탑노트와 하트노트의 꽃향이 노골적이지 않고 마치 꽃향의 섬유연제를 사용한 옷을 말끔하게 말리고 난 뒤에 맞는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은은한 섬유연제 향나는 코튼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그만큼 깨끗한 향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셋 중에는 바이레드가 꽃향기랑 조금 달달한 향이 있어서 취향이 갈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뿌린 듯 안 뿌린 듯 또 멋낸 듯 안 낸 듯 보이는 그런 무심하고 시크함이 아주 매력적인 향수입니다. 아 오늘 진짜 향수를 이것저것 너무 오래 맡았더니 코가 다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향수 얘기를 실컷 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저렴한 것부터 다소 가격이 있는 것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향만큼은 누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각자의 매력이 있어서 선물하면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궁금한 점 코멘트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본인의 시그니처 혹은 최애 향수 있으면 저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가격과 구입처는 아래 디스크립션 박스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